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독일 R&D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함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촉발시켰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폭력 사태에 대해 유럽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민스크 정전협정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제재를 위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에너지와 금융, 군사부문 제재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올해 초 이란에 건넨 4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인들의 석방을 보장하는 지렛대로 사용됐음을 시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 자금이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한 일종의 몸값으로 지불됐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란에 대한 채무 상환 협상은 미국인들의 석방과 별도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이란이 미국인들의 석방 약속을 어길 가능성을 우려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최상의 지렛대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자금을 건넨 직후 이란에 억류돼 있던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 등 미국인 4명이 풀려났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과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합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9월 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과 광범위한 경제적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조시언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분양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중 과격한 언사들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가진 유세에서 종종 논쟁이 과열되고 여러 현안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믿든 안 믿든 그랬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자신의 발언으로 특정인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이날 유세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이란에 건넨 4억 달러가 인질들에 대한 몸값이었음에도 이를 부인했었다며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흑인들을 그저 표로만 간주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릴 기회를 묵살했다며 심한 편견의 소유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지난 2010년 발생한 콜레라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책임이 크다고 유엔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아이티에서는 치명적인 콜레라로 인해 약 만 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아이티는 본래 콜레라 청정국가로 여겨져 왔지만 지난 2010년 1월 약 20만 명이 사망한 대지진 참사 뒤 콜레라가 확산됐습니다. 이는 당시 아이티에 파견된 네팔 평화유지군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13일째인 어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가 남자 육상 200m 종목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볼트 선수는 이날 19초 78에 200m를 주파해 1위를 차지하면서 앞서 100m 우승과 함께 이번 대회 금메달 2관왕에 올랐습니다. 어제 육상 종목에서는 또 10종 경기에서 미국의 애슈턴 이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남녀 400m 허들 종목에서도 미국의 캐런 클레멘트 선수와 델릴라 무함마드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교관 등 북한 각계 인사들의 한국 망명이 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뭘까?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 우리의 금년도에 좀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국면과 결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영국 초대 북한 주재 대사 대리를 지낸 제임스 호호 박사는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외국어에 능하며 독립적 성향을 보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2분기보다 17% 감소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교관 등 북한 각계 인사들의 한국 망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망명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망명과 관련해 북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태공사 망명에 대해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꼭 뭐 탈북 뭐 이런 게 있다 해서 반드시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 북측도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정 대변인은 또 태공사의 망명이 한국 정보당국의 유혹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북한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갔다고 하면 북한 체제를 비하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처지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공식 대변으로 불리는 일본 소재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은 1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태공사의 망명에 대해 한국 정보기관들의 전형적인 작업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책략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들어 북한의 각계각층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고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망명한 사람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유럽 내 북한 주재원이 지난해 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돈을 갖고 잠적했고 현재 유럽의 한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서 사라진 북한 대사관 소속 3등 서기관이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체제가 싫은 거겠죠, 결국. 그 체제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이 앞으로의 삶을 갖다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뭘까?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 우리의 금년도에 좀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국면과 결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김영석 통일부 차관도 이보다 앞서 18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학예연수회 특강에서 태공사의 망명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이나 특권층 탈북은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북한 엘리트층이 균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결국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태공사가 지난달 중순 한국 정부 측에 직접 망명 의사를 표시했고 이어 지난달 하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직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공사의 자녀는 아들 2명과 딸 1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그러나 태공사의 이런 망명 과정이나 자녀 수 그리고 자녀들을 한국에 데리고 온 상황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만 해외 주재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인데요. 이어서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당국의 지원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지난 2013년 영국의 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녹록치 않은 생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수영장 딸린 궁전에 사는 줄 알지만 현실은 침실 두 개짜리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들의 생활 수준과 관련해 한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9일 이들이 해외 파견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의 한 국가의 경우 북한 외교관들이 저소득층으로 간주돼 해당국의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들이 미주 지역에선 교포단체나 친북단체로부터 의약품을 지원받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선 말라리아, 뎅기열 등 감염성 질환에 시달려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 악화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에 대한 지원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취하면서 북한 외교관들의 형편은 더 나빠졌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수년 전 탈북해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A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북한 당국에서 해외 대사관으로 유지비를 보내주는데 제재 여파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지면 북한에서 대사관으로 보내주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씨는 해외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비와 유지비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게 사실이며 절대적으로 월급이 적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경우 자신의 돈을 들여 주재국에서 검사를 받기보단 웬만하면 북한으로 돌아가 무상으로 받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간암으로 현지에서 사망한 김춘국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의 경우 평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춘국 대사가 간암 판정을 받았을 땐 이미 말기 상태로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외무성 유럽 국장을 지낸 김춘국 대사는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으로 그가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주재국에서 사망했다는 건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씨는 다만 북한 외교관들 중 일부는 외화벌이에 참여해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외교관들은 충성 자금으로 일부를 북한에 바치고 일부는 본인 몫으로 챙겨 현지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태영호 공사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과 관련해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을 한다. 그 자체로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거주지를 떠난다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싫은 환경,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한 대북 소식통은 주 영국 북한 공사의 경우 월급이 미화로 $65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물가가 비싼 영국에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태공사는 2013년 공개 강연에서 물가가 비싼 영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언론들은 전문가의 입을 빌려 태공사의 망명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외교관들이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주요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태공사의 망명이 대북 제재 강화와 연관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외교 공관은 돈벌이 창구로 여겨지며 외교관들이 금, 담배, 코뿔, 쏘뿔, 헤로인 등을 밀수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 합법적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북한 외교관들이 외화벌이 할당량을 채우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일부 해외 주재 북한 특권층은 대북 제재 강화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기보다 망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북한의 해외 공관들은 빈털터리 상태이고 외교관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공사가 돈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태공사가 지난 2013년 영국 혁명 공산당이 주최한 모임에서 강연하면서 씁쓸하게 대사관에서 차를 몰고 나올 때면 교통 혼잡 요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태공사는 또 자신이 런던에서 한 달에 $1,600 월세를 내며 사는데 침실 두 개에 좁은 부엌이 있는 대단할 것 없는 아파트라며 친구들은 자신이 수영장과 사우나를 갖춘 궁전에 사는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북한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디언은 자녀의 학업 문제도 주요 망명 동기였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태공사가 언제 평양으로 소환될지 모르는 외교관의 처지 때문에 둘째 아들의 학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 신문은 태공사의 둘째 아들이 올 가을에 명문대학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진학할 예정이었고 학업 성적이 좋은 수재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태공사의 망명 동기와 관련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자녀의 장래 문제를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영국의 초대 북한 주재 대리 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어 박사는 태영호 공사를 외국어에 능한 명민한 인물로 회고했습니다. 이 태공사가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따금 독립적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어 박사는 태영호 공사가 매우 영리하고 빈틈이 없으며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리대사를 맡아 평양 대사관 개설을 주도했던 호어 박사는 18일 VOA에 태 공사를 1990년대 중반 처음 만났으며 2001년과 2002년 평양 주재 시절 정례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어 박사는 태 공사가 북한의 정치와 지도자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독립적 성향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그의 망명 동기는 알 수 없지만 가족과 관계된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호어 박사는 그러나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이 확실히 증가 추세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공사가 상당히 고위급 외교관인 건 맞지만 다른 고위관리들의 탈북은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망명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하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호어 박사는 지난 1969년 영국 외무부 연구직으로 첫 발을 내디딘 뒤 1981년에서 1984년 주한 영국 대사관을 거쳐 1988년에서 1991년 베이징의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아시아통입니다.
이어 1998년 외무부 북아시아 태평양 연구팀장을 지낸 뒤 영국과 북한이 200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이듬해 북한 주재 대리대사로 임명됐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탈북자들은 이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태공사가 새로운 세상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시시각각 전해지는 북한 태영호 공사의 서울 망명 소식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데보라 채 씨는 태공사의 망명은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 보니까 뭐 임기가 돼서 들어갈 때가 됐다고. 들어가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얘기 듣고 그럼 당연한 거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고. 유속 생활 다 해보고 자유를 누렸는데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려본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거기 다시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최 씨는 태공사가 본인보다도 자식들을 위해 그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공사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태공사와 가족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위층보다 더 파워 있고 더 힘이 센 게 자유잖아요. 아무리 고위층에도 얼마나 그 옥죄이면서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편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존 김 씨는 태공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북한 내부 사정도 잘 알 수 있고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공사의 망명은 자신 같은 일반인들의 탈북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관이다. 그 바로 이런 분들이 온다는 자체 벌써 북한 내부 자체가 많이 좀 변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탈북자 출신으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혜 대표는 태공사의 망명이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태공사 망명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면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잡혀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그 고위급 한 명이 탈출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자기 애인을 데리고 뭐 탈출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많이 나고 강연자료가 북한에서 막 돌아다니며 뭐 원수 뭐 철저지 원수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났는데 강연자료를 듣고 헤어진 사람들의 이제 뒷이야기에서는 똑똑한데 뭐 능력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했었고 조 대표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태공사의 망명에 호응하면서 자신들도 북한을 탈출하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 대표는 연락이 닿고 있는 평양의 주민들은 애국심이나 사상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벌어 기회가 되면 북한을 떠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태공사가 한국에 잘 정착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한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아있는 후배들이나 또 본인과 같은 입장에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생각을 열고 깨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게끔 그분이 노력하는 그것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제임스 리 씨도 태공사의 망명은 외부 세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원래 세상 더 잘 아는데 아웃사이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리 씨는 가족이나 생명, 안전 등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일 뿐이라며 결국 태공사의 망명 같은 일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태공사 망명 소식을 알게 되면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마저 망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태공사가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일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좀 이바지할 수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뭐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인데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변화하는 데서의 그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좀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과거에도 북한 외교관 등 고위층이 망명을 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어떤 인사들이 있었는지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등 제3세계에서 새 삶을 시작한 북한 출신 인물 중 최고위층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황 전 비서는 지난 1997년 일본 방문 뒤 귀국길에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황 전 비서는 수기를 통해 북한 체제에 의분을 느꼈다며 변혁을 도모하기 위해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0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황 전 비서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인권 실태 등을 고발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황 전 비서는 지난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군인들이 인권의 피해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 10년, 13년씩 나가서 김정일을 위해서 죽는 연습만 하다가 끝나게 되면 또 단과에다 보내서 또 그 생활을 한다. 일생을 망치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인권유린이 없어요. 외교관 신분으로 망명한 첫 번째 인물은 지난 1991년 콩고 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고영환 씨입니다. 한때 김일성 주석의 프랑스어 통역을 하기도 했던 고 씨는 콩고에 주재할 당시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드러나자 망명을 감행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잠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이자 현철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카인 현성일 씨와 부인이 한국으로 망명했고 잠비아 대사관의 보안 책임자였던 차성근 씨도 같은 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장승길 당시 이집트 주재 대사와 그의 형인 장승호 전 프랑스 주재 경제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또 1998년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북한사무소 3등 서기관이던 김동수 씨와 그 가족이 서울로 향했고 1999년에는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 김경필 씨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2000년에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이던 홍순경 씨 가족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태국과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에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대성총국 유럽 지사장을 지내며 해외에 머물던 최세웅 씨와 가족 4명은 1995년 한국행을 선택했고 2009년엔 중국 상하이 주재 북한 무역대표의 부인과 자녀들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로열 패밀리로 불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족의 망명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처인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 씨는 1982년 모스크바를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는데 1997년 경기도의 자택 주차장에서 북한 공작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앞서 이한영 씨의 모친이자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랑 씨는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방으로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 씨는 외교관인 남편과 스위스에 머물던 중 1998년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고용숙 씨 부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뒷바라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레이 메이버스 미군 해군 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버스 장관과 한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지역 내 정세를 평가하고 미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이버스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지역 국가 순방의 일환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2분기보다 17% 감소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7월 식량 배급량은 300g이었는데요.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1인당 하루 최소량은 600g이죠.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8일 발표한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배급량 360g에 비해 17%가량 줄어든 규모며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에 비해서는 70g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에 390g, 2014년 7월에 40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지난달 대북식량 지원 규모도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구는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45만 7천여 명에게 379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취약계층 한 명이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이 하루 평균 27g에 그친 겁니다. 이는 전달인 지난 6월 취약계층 64만 4천여 명에게 2,15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80% 이상 줄었을 뿐 아니라 2011년 8월 185톤의 식량을 지원한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7월부터 새로 시작한 영양지원 사업과 관련해 북한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늦어져 사업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밀가루 등 식자재 수송이 지연되고 있어 현지 공장의 영양강화식품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부터 타가소와 어린이회관 내 고아들에 대한 영양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식량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달부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7개 도와 남포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8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1,260만 달러로 목표액의 10%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렇게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확한 수확량 조사가 필수적일 텐데요. 유엔은 북한으로부터 아직 올해 농작물 수확량 조사를 위한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확한 농작물 상태와 생산성, 수확량 등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의 북한 내 수확량 조사가 3년째 무산될 전망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올해 작황조사를 위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As of today, we have not received any requests yet. From officials from North Korea. 올해 작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요청을 받아야 했지만 아직 아무런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작황조사를 위해 북한의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일반적으로 유엔의 작황조사는 추수 시기나 본격적인 추수 직전에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We usually or normally go into the country during the harvest time, main season. 올해의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적기라는 설명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실사단을 구성해 방북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3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16일 BOA에 옥수수의 경우 9월 초부터 수확이 시작된다며 지금쯤은 유엔이 북한으로부터 작황조사를 위한 공식 요청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한다 안 한다가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을 때가 됐는데 왜냐하면 그 옥수수 수확이 9월이거든요. 이제 조사단이 이제 뭐 들어가죠. 한 9월 말 중순 이후에 들어가죠 보통.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매년 한두 차례 실사단을 파견해 작황과 식량 안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사단의 작황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북한 관리들과 협동농장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확 또는 재배 중인 곡식을 점검해 수확량과 식량 부족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식량 사정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병원과 개별 가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확보 경로,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북한 내 작황조사는 2000년대 들어 4차례 중단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지난해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코슬라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2014년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작황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식량 농업 기구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a meeting with officials from North Korea and they informed us that from 2014 자체 기술을 이용해 조사를 하고 결과를 식량 농업 기구에 알려 주겠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이 제공하는 자료와 식량농업기구가 인공위성을 통해 자체 분석하는 자료만으로 어느 정도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을 추정할 수 있지만 작황조사 없이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올해 실사단을 파견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요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북한 방문기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인 한 영국인이 올린 건데요. 이 동영상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는 최근 영국인 블로거가 올리는 북한 방문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블로거란 자신의 관심사나 나누고 싶은 자료를 올리는 사이트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화제의 동영상을 올리는 올해 33세의 영국인 루이스 콜 씨는 세계 각지의 흥미로운 장소를 다니는 얘기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블로거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콜 씨의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열흘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온 콜 씨는 북한 현지에서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guys. It is day 2 of our North Korean trip. Just had some breakfast. It is bright and early. It's like 8 a.m. 지금까지 7편이 공개된 동영상에는 콜 씨 일행의 방문지와 그곳에서 만나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가감없이 등장합니다. So I'm just going to focus on the really cool things we see and the positive stuff and the friendships we make with people and 콜 씨는 동영상에서 북한의 긍정적이면서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에는 북한의 어두운 면이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이 동영상이 북한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잡지 Vanity Fair는 최근 인터넷판 기사에서 콜 씨의 방문기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같은 문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포브스 잡지도 최근 기사에서 콜 씨의 동영상이 북한 당국의 선전수단이 됐다며 북한이 독재체제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유튜브에 콜 씨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콜 씨가 결국 북한 당국에 이용당했고 동영상에 나온 것이 진짜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국의 경기도 부천에서 광복절인 지난 15일 북한 개성과 통일을 주제로 한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야채를 섞어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합친다는 뜻에서 저희가 부침이를 하게 된 거예요. 좀 이따 수식하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천역 마루광장. 광장에 조리대 11개가 차려졌는데요. 북한 개성이나 통일이 연상되는 요리를 주제로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두 명이 한 조가 돼 다양한 창작 요리와 북한 요리들로 경연을 펼쳤는데요. 이번 통일 요리 경연대회를 주최한 북녘 어린이 영양빵 공장 경기본부의 최은민 본부장입니다. 올해 주제는 평화와 통일을 요리 주제로 해서 평화와 통일을 요리와 접목시켜서 그런 걸 이제 잘 표현하려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도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도 많이 되고 어떤 뭐 통일 행사하면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실 기회가 있으셔서 다른 행사보다는 조금 더 문턱도 낮추고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통일 요리 대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지난해 처음 열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통일요리 경연대회는 지난해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시 도전한 경우도 많고요. 올해 처음 참가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통일요리 경연대회인 만큼 남과 북의 재료와 요리법을 접목한 요리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부부 참가자인 짝꿍조는 통일국수를 준비했는데요. 짝꿍조의 황미옥 씨입니다. 우리 옛날에 부준 일, 나쁜 일에 다 뭐가 들어갔어요? 고추 들어갔잖아요. 통일이 되면 잔치를 벌려야 돼. 잔치를 벌려야 되면 국수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남북한 통일이 되면 여럿이 다 모여갖고 좋은 뜻, 기쁜 마음으로 통일국수 한 그릇씩 먹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자. 그런 취지로. 국수도 통일을 시켰어요. 이북에서는 옥수수 국수를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네. 옥수수 국수에다가 우리 거 쌀국수로 같이 섞었어요. 뭐 옥수수 국수는 노랗더라고요. 우리나라 건 하얗고 약간 믹스해서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통일은 미래, 조는 직접 개발한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명은 씨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그려서 위에 이제 한반도 지도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이 산면에 다 그 바다고 또 산도 많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쓰물 가루를 이용해서 거기에 한반도 지도를 올리고 옆에는 글씨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미래라는 글씨를 올릴 건데 이게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게끔 요리를 만들어서 방앗간에 가지 않고 쌀가루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호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코아 가루라던가 자기가 원하는 당근 가루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 남과 북이 같이 먹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탈북민으로 이루어진 소담소담조는 북한 음식인 두부밥을 선보였습니다. 이금화 씨입니다. 오늘 두부밥 북한에서 있을 때 장사리가 되게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나와서 1등 하자겠는데 1등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왜요? 두부밥 북한에서 장사할 때는 1등 했거든요. 이 음식은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야채도 많이 들어가. 한마음조 역시 북한 음식인 감자만두를 선보였고 친구조도 북한의 감자떡과 녹두전을 소개했습니다. 한마음조의 김윤희 씨 그리고 친구조의 임지연 씨입니다. 감자만두는 감자를 갈아서 감자를 가지고 만두 피를 만드는 요리예요. 감자만두하고 한국만두를 만들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감자만두하고 한국만두가 같이 있으면 이거는 문화가 교류를 하게 되면 그 우리가 통일로 가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감자만두 준비했어요. 아, 이 녹두전은요. 네. 이게 원래 황해도 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뭐 평화, 통일 뭐 이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녹두 부침개라고 그랬죠. 그럼 주로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경사 났을 때, 잔치 났을 때 많이 해먹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뜻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자는, 이제 강원도에서도 많이 나지만 북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손쉽게 해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는 작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참 재밌었어요. 나와서 음식 하면서 서로 이제 음식 같이 먹어보고 막 이랬던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재밌겠다. 또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한번 참석을 하게 된 거죠.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 요리대회의 1등인 옥류상은 탈북민으로 이루어진 소담소담조의 두부밥이 차지했고 2등인 평화상은 통일 마중물조의 통일을 품은 떡이 그리고 3등인 통일상은 짝꿍조의 통일국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요리대회를 통해 참가자와 부천 시민들이 북한의 요리도 체험해보고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대회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녘 어린이 영양빵 공장 경기본부의 최은민 본부장입니다. 아, 이렇게 사실 지금 누가 통일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자주 얘기되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했는데 이런 행사에 내가 참여하고 북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신다고
너무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시니까 저희가 힘들어도 3회, 4회 매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통일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미 요리를 다 완성하셨다 하신 팀은 그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의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죠.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 선발됐다는 소식이군요. 한국을 대표할 스포츠 외교관이 탄생한 겁니다. 리우올림픽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 선수들의 메달에 목말라 있던 한국에 금메달급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진 건데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에 선발된 사람은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34살의 유승민 씨입니다. 네, IOC 선수위원이라고 하면 뭐 스포츠 외교관이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전 세계의 그 현역 선수들을 이어주는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그 스포츠 외교관이 바로 IOC 선수위원입니다. 네. 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8년 임기로 이 선수위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역할도 하는 등 그 기존의 IOC 위원과 거의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네. 전체 IOC 위원 90명 중에서 15명이 선수위원입니다. 유승민 씨는 이번에 출마한 다른 23명의 후보들에 비해서 지명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네. 예상 밖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우올림픽 현장과 그 경기장과 선수촌을 오가면서 자신을 알리는 유세 활동을 했고요. 다른 그 당선자들과 함께 투표를 했는데 두 번째 많은 득표를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된 겁니다. 예. 당선된 인물에는요. 독일의 펜싱 선수죠. 브리타 하이데만이 있고요. 헝가리의 다니엘 지우르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또 뭐 러시아의 미녀세 하면 누구나 그분 할 네네. 만한 그 엘레나 이신바에바 선수도 이번에 선수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에는 유승민 씨 외에도 지금 두 명의 IOC 위원이 있다고요? 네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이고요. 네.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태권도의 문대성 씨가 IOC 선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지금 건강 문제로 활동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예. 문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우 올림픽을 끝으로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현재 그 개인의 논문 관련 문제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IOC 인사가 된 유승민 선수 위원. 지난 25년간 이 필드에서 자신을 위해서 뛰었다면은 지금부터는 한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다.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묻는 국가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정례 조사입니다. 네. 1년에 두 차례 발표를 합니다. 여러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또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 안전체감도 점수 5점 만점에 2.79점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2.79점이라 그러면 이게 중간을 넘은 건데요. 글쎄요. 이거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치상으로 보면 보통보다는 높지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안전상태의 만족은 분명히 최고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난해 하반기에도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때가 2.99점이었기 때문에 평균 네. 0.2점이 퇴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1년 반 사이에 계속해서 안전 상승세가 올라가다가 이번에 네. 하락세로 돌아간 것의 의미를 두고 국민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안전 지수를 낮추
비추는데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사회를 움직이는 큰 사건 사고와 함께 안전체감도 수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고요.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에 가장 불안해하고 있고요. 네. 자연재난 분야에 대해서는 안심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국 영화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요. 트레인 투 부산, 부산행. 지금 한국 관객 12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올여름 한국 영화계의 한국 영화가 풍년입니다. 함께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 중에 지금 부산행의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네.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제일 시원한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개봉되는 영화마다 사실 호재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경우에는 650만 명을 기록해서 또 뭐 손익 분기점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산행 인천 상륙 작전보다 두 배가 더 많은 관객 동원이 가능할지 지금 그 흥행 성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 고속열차가 영화의 배경입니다. 네. 그 영화 고속열차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좀 이상한 차림과 행동의 여성이 기차에 올라타지요. 이 열차에는 출산을 앞둔 부인과 함께했던 그 조폭 출신의 건장한 남성이 있고요. 네. 고교생 야구 부원들이 있고 여행길에 오른 할머니 자매, 생일 맞은 딸을 위해서 별거 중인 그 부인에게 데려다주러 부산으로 향하는 주인공 남자 등 뭐 다양한 군상의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네.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 여성에 의해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재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차 밖에서는 부산을 제외한 한국 전역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긴급 재난경보가 발령된 상태고요. 예. 기차는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기까지 과정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한 120여 분이 걸립니다. 예. 이 영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호주, 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라오스, 몽골,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도 곧 개봉될 예정이어서 어떤 반응이 다시 한국으로 소식이 전해질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주 잠깐만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셔서 한번 직접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글쎄요 후속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역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뒤에 지금 개봉되기는 하는데 사실 먼저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개봉됐는데요. 이번에는 만화로 제작된 서울역입니다. 이 서울역 하면 한국의 어떤 사회 역사 시대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서울역의 주 내용은 영화 부산행에서 펼쳐지는 사건의 발단이 그 내용입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한국의 수도 서울역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열차에 오르고 열차가 출발하게 되는 게 바로 영화 부산행으로 이어지는 그렇군요. 부산행을 본 사람들이 꼭 서울역 영화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역이 순서상으로는 늦게 개봉을 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부산행의 전편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만화로 제작된 서울역이 먼저 만들어졌고 극영화인 부산행이 뒤에 제작된 겁니다. 예. 이 부산행은 만화영화 전문 영화 감독인 그 연상호 감독의 극영화 데뷔작이고요. 이 부산행의 내용 구조가 탄탄한 이유가 서울역에 있었구나 이런 분석에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역도 역시 해외에서 좋은 반응 얻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제에 잇따라 초청돼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미국과 독일, 홍콩, 일본, 대만, 미얀마 등 12개국에 판매됐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곧 개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자, 오늘 한국의 영화 소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서울통신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이렇게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죠.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대니얼 베어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황이 어둡다며 6월 1일 이후 러시아군과 현지 분리주의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 63명을 사망케 하고 또 327명에 대해 부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혈 사태는 신뢰를 무너뜨리며 양측의 입장을 한층 강경하게 만들고 있다고 베어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폭력 사태는 중단돼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마련한 해법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휴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 감시 기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과 전투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 감시 기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선 일대를 이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 감시 기구는 러시아가 분리주의 반군에 개입하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지속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감시기구는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오직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감시기구는 러시아에서 군복을 입은 다수의 인원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유입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휴전만이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민스크 휴전협정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정치 분야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모스크바가 민스크 휴전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 크리미아 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반환될 때까지 크리미아와 관련된 제재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